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알고 싶은 세계각국 22인이 찾아온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퀴즈쇼 퀴즈온 코리아. 나성의 경연 반대를 들으세요. 꽃물이 들었어요. 하늘주가 왜 다친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치열한 예선을 들고 선발된 국가대표 22. 본선 대회 앞서 전라남도 순천으로 시간여행을 떠난 그들. 전통을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철의 자연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진한 우정을 다졌다. 랍스터 맞아요. 2012년 1회를 시작. 철의 마을. 만여명이 참가한 글로벌 퀴즈쇼. 들어주세요. 네 번째 대회를 맞아 새로운 퀴즈 형식. 한층 풍성해진 내용으로 찾아온 2015 퀴즈원 코리아. 순위가 바뀌나요? 네. 순위가 바뀌죠. 또 만여 방고. 나 1등. 기생거리야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장비의 명예를 건 22일의 퀴즈 대기. 네 번째 한류 퀴즈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한류 문화의 중심지에서 세계인이 하나 되는 시간. 2015 퀴즈온 코리아. 22개국에서 선발된 국가대표 22명의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반해 한국 드라마를 섭렵했다. 이젠 꽃보다 한국이라는 이집트의 삶아. 한국 연설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으로 한국 드라마에 출연해보고 싶다는 아르헨티나 대표 카레. 서울대 외국인 장학생이 된 비결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었던 삼겹살이라는 스리랑카의 프라티. 가녀린 체구지만 한국의 매운 음식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다는 미국 대표 원기입니다. 한국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게 꿈이라는 야무진 소녀 몽골의 인드라 린. 배우 권성과 이상형이며 자신을 기린지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하이퍼. 미래의 신혼여행지로 제주도와 독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캄보디아의 원리. 다음은 한국의 고국에 한복을 차려입고 가서 맵시를 뽐내고 싶다는 우크라이나 대표 알리오나. 한국에 꼭 오고 싶어 책을 통째로 여행하며 공부했다는 독자 스페인 대표 기에르모. 해피투게더를 수백 번 돌려보면서 한국을 독학했다. 끼와 애교가 넘치는 케냐 아가씨 리. 한국인의 친절과 기막힌을 꼭 배워가고 싶다는 올해 참가대에 맡혀 홍보민주공화국의 세드리. 이번 기회에 중국의 월병과 한국의 송편을 얘기해보고 싶다는 대륙의 소녀 중국 대표 황헌. 내 사랑 김떡순. 김밥 떡볶이 순대에 푹 빠진 소녀 눈웃음이 특기 브루나이의 엘리입니다. 한국의 고즈넉한 사찰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꽃미남 사진작가 베네수엘라의 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 음식은 전라도. 전라도 음식을 좋아한다는 루마니아의 룩산드라. 친구들아 강남 간다. 친구들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 친구보다 더 잘한다는 미얀마의 예리. 한국어가 제일 쉬웠어요. 가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키르기즈스탄의 졸도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낯가림을 많이 고쳤다. 한국어 통 번역가를 꿈꾸는 인도의 제비. 본인에게 화영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준 자칭 한국 아줌마 네덜란드에서 온 유터.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박상철의 무조건이 애창곡이라는 페퍼의 오비씨. 케이팝의 폭발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참가한 로맨티스트 헝거리의 절대. 마지막으로 수원 성벽부터 경주 첨성대까지 접수 완료. 한국 역사여행을 좋아한다는 덴마크의 아스트리드.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22명의 참가자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015년 퀴즈 코리아 MC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퀴즈쇼에 걸맞은 연예계 대표 브레인 MC 서경서. 드라마와 예능에 이어 중국에서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티아라 은정. 그리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퀴즈 코리아의 안방만이 KBS 대표 아나운서 하애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 퀴즈온 코리아 진행을 맡은 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류 열풍을 이끌어갈 티아라 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퀴즈온 코리아는 외교부와 KBS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리고 세계와 소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죠. 네, 2012년을 시작으로요 벌써 4회를 맞이했는데요. 프로그램을 거쳐간 수많은 참가자들이 각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인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코리아의 선봉에 있는 퀴즈온 코리아. 과연 올해는 이 한국 문화 퀴즈왕이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바랍니다. 22개 나라의 대표분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잔대하셔서 아주 풍성해 보이죠. 네. 무대가 몇 분만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키르기즈스탄에서 오신 졸도시 씨예요. 네. 예. 이 옷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칼팍이라고 불리는 모자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만년설이 덮인 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멋져요. 저는 11번의 이집트의 살마시 의상이 눈이 확 들어오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의상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파라오닉 전통 옷이에요. 지금 입는 거 아니라 옛날에 입은 거예요. 오, 어쩐지 머리 장식이 뭔가 클레오파트라 같기도 그러게. 하고. 예.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얼굴도 아주 그렇습니다. 예쁘시죠. 예.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그 나라를 대표하시는 만큼 더욱 심기 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온 참가자들을 끝까지 힘차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퀴즈 대결 시작합니다. 2010 퀴즈온 코리아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셔야 합니다. 1라운드는 객관식 영상 문제. 쓰세요. 2라운드는 주관식 필기 문제. 이것은 3라운드는 1대1 스피드 문제로 진행됩니다. 그 후 모든 문제에 합산한 점수가 상위 득점자인 8명만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한국어 연습권, 준우승자에게는 500만 원과 한국어 연습권이 주어집니다. 먼저 진행할 1라운드 객관식 영상 문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객관식 영상 문제는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당 10점, 20점, 30점으로 배점이 다른데요. 정답을 맞히는 대로 해당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제 1라운드 객관식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더위를 이기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중 하나로 쇠고기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탕이다. 현재는 숙주나물, 고사리를 넣지만 전통 방식은 대파를 많이 넣어 국물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탕은 무엇일까? 쇠고기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이 탕은 무엇일까요? 1번 삼계탕, 2번 설렁탕, 3번 육개장.
자, 7초 드립니다. 7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르셔야 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치즈 짜는 복장으로 오신 우리 2번 유타 씨. 네. 몇 번 누르셨습니까? 저 3번요. 3번 들었어요. 육개장. 육개장. 이유는? 육개장 같은데요? 혹시 정말 한국분 같은 예. 말씀을 아닌가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육개장이신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다른 게 있는데 삼계탕 정도? 네, 삼계탕 정도? 네. 그럼 혹시 직접 네. 하실 수 있는 한국 요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저 닭볶음탕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에? 또 떡볶이. 불고기 직접 그 양념도 만들고 불고기 양념 또 김치도 담겨요. 어머나. 어머머머. 네. 저 한국분 아니세요? 아마도요? 어머나.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유타 씨가 누른 3번 육개장이 과연 정답일지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육개장. 육개장 정답이었어요. 자, 이 답을 보시고 웃는 분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네. 분도 대부분 있는데 대부분 웃고 계시는데 자 정답자 확인할게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꽤 많은 분이 좀 틀리셨는데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점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5분이 정답 맞히셨기 때문에 각각 10점씩 드렸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2015년 키즈 온 코리아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22명의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2013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 습지인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와 순천만 사이에 에코벨트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 1호는 어디일까요? 1번 순천만 국가정원, 2번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3번 서울 월드컵 국가정원. 눌러주세요. 7초 드립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이거는 실은 한국 사람들도 딱 들었을 때 네. 뭐지? 라고 쉽진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화면에 힌트가 네. 있었어요. 네.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네, 쉽게 맞출 수 답이 있다고 하죠. 정답 확인합니다. 아!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우리 정답자 확인합니다. 저는 정답입니다. 단체로 한번 가보신 게 아닌가. 키니즈의 하이파 씨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우리는 같이 순천베이 가든 갔어요. 아, 다 같이? 다 같이 네. 다녀오셨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좀, 쉬었나 봅니다. 좀 긴장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이제 드렸던 문제고요. 네. 자, 이제부터 달라질 네. 겁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것은 뚜껑의 무게와 바닥의 두께 때문에 쌀밥을 가장 윤기 있고 찰지게 만든다. 열 전도율이 낮아 뜨거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달구어지면 쉽게 식지 않는다. 이것의 뚜껑을 뒤집어 전을 굽기도 하는데 이 조리기구는 무엇일까? 자, 일단 달궈주면 쉽게 식지 않으면 무쇠로 만든 이 조리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뚝배기, 2번 화덕, 3번 가마솥. 7초 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정답 확인합니다. 3번 가마솥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자 확인해 볼게요. 어머. 야, 정답 12명, 오답 10명입니다. 세상에. 좀 어려웠나 봐요. 네. 네. 16번 케냐에서 오신 린 씨. 네. 네, 정답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가마솥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 어디서? TV에서요. 집에서? 케냐 아니요. 집에서? TV. TV에서. 아, TV에서. 아, 아. 케냐의 가마솥이 진출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케냐의 가마솥이 있으면 정말 더워서 정말 난리 나죠. 네. 자,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다. 한국판 신데렐라 이야기로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농작물에서 따왔으며 주인공들의 이름이기도 한 이 동화의 제목은 무엇일까? 농작물에서 따왔으며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 이 동화는 무엇일까? 1번 흥부와 놀부, 2번 콩쥐팥쥐, 3번 장화홍련. 7초 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어요. 정답 보겠습니다. 아, 콩쥐팥쥐입니다. 네. 정답자를 확인합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배점이 20점이거든요. 점수 네. 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네, 지금 최고가 50점인 분들 꽤 계시고 최하 그래도 10점. 6번 콩고의 세드릭 씨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점이에요. 안타까워요. 네. 문제가 많이 어려우셨나요? Yes, it was difficult. I've never heard about it before.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은정양의 네. 화이팅. 이거죠. 쉽지 않은 건데 네. 힘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것은 쌀, 보리, 옥수수 등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튀기는 과자이다. 튀길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이것으로 불리며 어떤 사실을 과장하여 크게 부풀리는 일을 이것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쌀, 보리, 옥수수 등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튀겨낸 이것은 무엇일까? 1번 뻥튀기, 2번 쌀강정, 3번 유과. 7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8번 완니 씨. 자, 몇 번 누르셨습니까? 제가 1번 눌렀습니다. 1번요? 뻥튀기. 뻥튀기. 네. 뻥튀기 먹어보셨어요? 없었어요. 드셔보시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왜 고르셨어요? 그건 소리가 뻥 들으니까 그냥 그거. 아, 저 소리가 뻥. 소리가 이름에 들어있다고 해서. 네. 정답 확인합니다. 이번엔 왠지 예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전원 정답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정답자 확인합니다. 어머. 어머.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한 창작 뮤지컬이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국모를 주제로 국내 최초로 1,000회 공연을 넘기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이 뮤지컬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마지막 국모를 주제로 한 이 뮤지컬은 무엇일까? 1번 명성황후, 2번 선덕여왕, 3번 인현왕후. 7초 드립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다 됐습니다. 네, 17번 중국의 황은씨. 네. 정답 몇 번 예상하세요? 첫 번째 눌렀어요. 명성황후. 네. 이유는요? 제가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 명성황후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네. 어디서 알게 됐어요? 저 역사책에서 이거 봤어요. 네. 우리나라 학생이 할 만한 대답을 네. 역사책에서 읽어봤다고 하는데 네. 그 기억이 과연 맞는 건지. 명성황후! 정답입니다.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 자, 정답자 확인할게요.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산의 해발 300m 높은 산기슭에서 푸랭이라고 불리는 수박이 재배된다. 일반 수박보다 크기가 크며 무게도 30kg에 달하지만 일반 수박보다 재배 면적이 넓지 못해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높다. 이 수박의 생산지는 어디일까? 자, 이제부터 30점 문제입니다. 불행이라고 불리는 이 수박의 생산지는 어디일까요? 1번 북한산, 2번 무등산, 3번 설악산. 눌러주세요. 7초입니다. 자, 시간 다 됐고요. 21번 네팔의 오비식 씨 몇 번 고르셨어요? 제가요? 제가 2번이요. 2번 무등산. 네. 오비식 씨 2번 무등산 누르셨는데 정답일까요? 확인합니다. 네, 정답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어요. 오비식 씨가 네. 또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 애창곡이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을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국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이야. 대표양을 건너 대소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한국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야, 박수 주세요. 완벽합니다. 대단합니다. 웬만한 저 노래 못하는 한국인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네? 저렇게 아주 구성지게. 네, 네. 과연 몇 분이나 네? 정답을 맞히셨을까요? 15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아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네요. 세상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야, 대단한 분들인데요. 4번 룩산드라 씨, 루마니아.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제 잘 맞히세요? 솔직히 이번 문제는 느낌으로 눌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느낌이다. 네. 훌륭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8번째 문제. 역시 3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주세요. 2011년 미국 CNN은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한국의 이 얼음 축제를 소개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 얼음 구멍을 통해 이곳 낚시를 즐기는데 이 축제는 무엇일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CNN에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은 이 축제는 무엇일까? 1번 양평 빙어 축제, 2번 함평 나비 축제, 3번 화천 산천어 축제. 눌러주세요. 7초 드립니다. 꾹 눌러주시고 전송 완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어요. 네. 자, 빙어도 겨울이긴 나오죠. 하죠.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1번과 3번 중에 많은 분들이 네. 한국 분들도 헷갈릴 네.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아, 3번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전체 점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인도에서 오신 재빈 씨 150점. 네, 단독 선두입니다. 단독 선두고요. 인도에서 오신 재빈 씨는 한 문제도 안 틀리셨어요. 정말 문제가 쉽나요? No, some questions were a little difficult, but thanks to God, I could, you know. 네. 그 뒤를 네, 19번 네. 미얀마에서 오신 예린 씨가 140점으로 네. 아, 2위를 네.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박빙입니다. 150, 140, 130 나란히 1, 2, 3위를 네.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아홉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전자우편 주소를 표기할 때 쓰며 흔히 앳이라 읽는다. 덴마크에선 스네이블 A, 헝가리에선 굿거치, 타이완에선 샤우라 오수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선 이 모양과 비슷해 이것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전자우편 주소를 표기할 때 쓰는 부호를 우리나라에선 무엇이라 부를까? 1번 돼지꼬리, 2번 달팽이, 3번 골뱅이. 눌러주세요. 7초. 모양은 다 앳과 닮아 있어서 고르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들 젊은 분들이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인터넷들 많이 사용하시고. 자, 시간은 다 됐습니다. 자, 1번 헝가리의 졸트 씨 몇 번 고르셨어요? 3번. 3번. 3번 골뱅이 고르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I think I've heard about it in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Hungary. I think, I'm not sure. 과연 네. 골뱅이일지 정답 보겠습니다. 골뱅이에요. 정답입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맞히셨어요. 네. 자, 재빈 씨 지금 한 문제도 안 틀리고 계신데 이번에도 맞혔는지 보겠습니다. 재빈 씨가 이번 문제는 못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순위가 바뀌나요? 네. 선두가 바뀌죠. 점수 보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19번 미얀마의 예린 씨가 2위로 17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라운드 한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가면극으로 큰 명절에 주로 연휴되었다. 제5과장에서는 파기한 중들이 쾌락만 일삼자 부처님이 흰사자를 보내 벌을 주려 하였다. 하지만 곧 잘못을 뉘우친 중들은 사자와 함께 춤을 추는데 이 가면극은 무엇일까? 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출제됐습니다.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었으며 사자춤이 나오는 이 가면극은 무엇일까? 1번 봉산탈춤, 2번 양주별산대놀이, 3번 하회탈춤. 눌러주세요. 7초 드립니다. 지금 꾹 눌러주시고 전송 완료를 확인해주세요. 자, 시간 맞죠? 네. 16번 케냐에서 오신 린 씨. 네. 케냐에도 민속춤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민속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원래 케냐 춤은 너무 세게 춤 줘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아, 가볍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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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가볍게 살랑살랑. 오. 뭐야? 네. 오. 그러면 린 씨 혹시 우승하면 네. 티아라 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 정말요? 근데 우승 안 하면 못 보게 되니까 티아라 춤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네?
노래 불러드릴까요? 어, 네, 코러스에서 라이브로 코러스. 와우. Five, she's 완전 미쳤네 내게 미쳤네 이젠 어떻게 너 없이 난 하루도 우, 잘 부른다 잘 춘다 잘 부른다 잘 부른다 잘 부른다 잘 부른다 정말 잘 부르고 잘 추었어요. 참 성격 급해요. 아니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춤도 진짜 잘 추시네요. 자, 이 춤 분위기 이대로 이어서 정답까지 이어질지 확인합니다. 봉사대춤. 어머 어머 어머. 반이 틀리시고 네. 반이 맞히시는. 그럼 점수 변동이 좀 있을 텐데요. 자, 점수 보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가 끝난 현재 1등은 19번 미얀마의 예린 씨고요. 아하. 2등은 190점으로 11번 이집트의 살마 씨. 공동 3위로 인도의 재빈 씨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3번 키르키스탄의 졸도시 씨가 바로 쫓고 있습니다. 180. 하지만 100.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게요. 150점이 세 분이고 바로 그 뒤로 뭐 100점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끝까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네, 19번 미얀마의 예린 씨의 심정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뜨끈뜨끈 걸립니다. 두근두근 떨리세요? 네. 그런데 덤덤하게 말씀하세요. 저분 참 표정 없는 분이에요. 네. 자, 우리 22분의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좀 특별한 분들이 자리를 하셔서 그분들 좀 만나볼까 해요. 네, 멀리서 그리고 일부러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퀴즈 온 코리아 1, 2, 3회 참가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2회 우승자인 뉴질랜드의 마이클 씨도 한번 만나볼게요. 마이클 씨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승한 뒤에 한국인 여자친구분하고 결혼해서 더 유명해지셨어요. 맞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계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 했어요. 오, 전통 결혼식으로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아, 한국도 마누라 더 사랑해요. The love. 네. 어우, 사랑한다고. 네. 외모도 많이 변하셨어요. 멋쟁이에요. 수염도 기르고. 네. 그리고 1회 준우승자도 와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리암 씨. 어디 계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참가자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참가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떨리죠? 네. 떨리지 말고 여기 예선 참가자들 다 함께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잘 귀한 걸음 해주신 선배분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2라운드는 주관식 필기 문제입니다.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영상 문제에 총 두 문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앞에 놓여 있는 개별 화이트보드에 답을 크게 써주시고요. 정답을 맞히면 한 문제당 30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마음에 준비하시고 네. 2라운드 주관식 필기 문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나 한국의 대표적인 미녀인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온다. 특히 정선, 진도, 그리고 밀양의 이것이 가장 널리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대표적인 미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초 드립니다. 쓰세요. 아직 들고 계시고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판소리 있고요. 아리랑 판소리가 많네요. 이거 영어로 아리랑 쓰신 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1위 달리고 있는 미얀마의 예린 씨는 국악이라고 쓰셨고요. 네. 정답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자, 총 11분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30점이 일단 부과가 되죠. 네, 그리고 9분은 20점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6번 콩고민주화공화국의 세드릭 씨가 판소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판소리를 좀 하시고 나면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요? Well, I'm not sure about the word, but 이리 돌아와 꺼노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의 지명은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부가 이주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며 훈민정음을 만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 훈민정음을 만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어주세요. 10초 드립니다. 다 쓰신 분들도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네요. 세종 쓰셨고, 2번 세종대왕, 3번 세종대왕, 4번 세종대왕, 또 세종대왕, 킹 세종. 아, 근데 세종 스페인의 기에르모 씨는 세종 시티. 13번 세중. 그런데 위에 영어는 또 세종. 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캄보디아에서 오신 8번의 완니 씨.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는 분입니다. 혹시 요즘도 볼 수 있는 분인가요? 아, 안 돼요. 그 돌아갔었어요. 돌아가셨지만 어딘가에 있지 않던가요? 광화문에 볼 수 있어요. 조각 볼 수 있어요. 광화문에서 볼 수 있다. 광화문에서 볼 수 있죠. 조각을 볼 수 있어요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세종대왕입니다. 네. 네, 세종, 세종대왕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총 18분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그중에 15분이 가산점을 받아서 5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2라운드를 마쳤는데 네. 현재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점수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선두가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 네, 11번 이집트의 살마 씨가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자, 소리 없이 강한 여성 이집트 살마. 자, 기분이 어떠세요? 아,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환 씨가 현재 2위입니다. 어떻게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신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1위하고 8위하고의 네. 점수 차가 불과 7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두 네. 문제면 그대로 뒤집힐 수 있는. 그리고 8위와 네. 9위의 점수차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출중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한국 문화를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체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15 퀴즈온 코리아를 통해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 22명의 참가자들. 산적고 물적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 당도했는데. 오케이지. 사와라이콤. 나. It's really impressive. It's awesome. I want to see everything here. It's very beautiful. 국가대표 22명의 대한민국 체험지 우정인 코리아. 그 생생한 현장이 지금 펼쳐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광활한 이곳은 바로 생태 체험의 메카. 한번 빠지면 여러 의미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갯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니들. 하지만 다리가 푹푹 빠지는 통에 이건 뭐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지기야. 오, 진짜 피곤해요. 힘들어요. 엄청 많이. 좀 뚱뚱해서 저 발이 좀 아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이 벌베. 베랑이보다 썰매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다란 벌베로 갯벌을 우아하게 느껴본다.
어허, 이거 너무 느꼈다. 갑자기 갯벌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칠개를 잡는 중인데. 신났다. 안 움직이지만. 아하! 칠개형. 순천에서 온 칠개입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칠개잡이 좀 해봤나 봐요. 아, 이거 처음이에요. 아마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갯벌에서 뻘배 좀 타봤다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이번 대결. 조별 뻘배 릴레이 경주. 호박 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자. 사저 베네수엘라 대표 헌. 가장 먼저 다음 주자에게 뻘배를 넘기는데 바로 그때 일조 키르기스스탄 대표 졸두씨가 경이로운 속도로 단독 선두 차지. 다른 조 선수들 그저 아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린 지점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독보적인 우승을 차지한 일조. 힘들어요. 좋아요. 제 기분이 좋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승을 따라 함께 웃고 즐겼던 갯벌에서의 하루.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저물어간다. 조상들의 삶과 전통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의 3대 읍성 중 하나인 나간읍성. 그리고 여기에 전통 놀이 한번 제대로 즐기는 이들이 등장했으니 바로 덴마크의 아스트리드와 아르헨티나의 대표 카레. 저는 한국 드라마를 진짜 팬입니다. My Delightful Girl 주냥 봤어요. It's my favorite K-drama. 그래서 오늘 진짜 재밌어요. 내친김의 전통 올레 체험까지. 미국의 원기와 미얀마의 예리. 이러다 둘이 썸 타는 건 아닐까 몰라. 듣기만 해도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나는 풍물놀이. 풍물패 어르신들에게 한수 배워보는데 아유 거참 신명난다 신명나. 이번에 도착한 것은 진물공예 체험장. 전통 방식의 새끼고기에 도전하는데요. 또 올라가. 이제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옳지. 그래. Then when you get to there, you go like this, and you go back again, and you go like this. 됐지? 됐어. 누군가는 감 잡고 어여쁜 새끼를 꼬아 친구에게 선물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헤맨다. 계속 헤맨다. 다음 전통 체험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송편. 송편 언제 먹는 거예요? 추석도 다 하네? 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한국 전통 체험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도 국방에 도전해 본다. 추석 대표 음식 송편 빚기. 스리랑카 대표 프라디비의 송편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제가 근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너무 컸어요. 이거 만두요, 만두. 맞아요, 만두예요, 만두. 만두 잘 만들었네요. 김희기 대표 하이파의 성편은? 어때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기뻐요. 네. 국가대표 22명의 정성이 깃든 곱디거운 송편 완성!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이제 먹방을 시작해볼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직접 빚은 송편을 입에 넣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진짜 맛있어요. But I really like it. It's nice. It's just, yeah, it's new. It's definitely different. 우리의 전통을 경험하며 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갔다. 다음 날 대한민국 근현대사 체험을 위해 찾은 곳은 우리네 7,80년대를 재현해 놓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하늘 연탄. 연탄이 뭔지 아세요?
아, 삼촌, 영탄이 뭐예요? 네. 영탄이 저기잖아. 석탄으로 만든 저기예요. 뜨거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쓰는 돌이에요. 아, 검정색 돌. 아. 제빵왕 김탁구를 비롯해 수많은 드라마 영화가 탄생되기도 했던 이곳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추억의 고고장에서 댄스 타임. 분위기 한번 훅군 달아오르는데 그때 그 시절 교복을 입고 와. 분위기 제대로 뛰어보겠다는 오남. 케냐 대표님, 베네수엘라의 환, 미국 대표 원기, 네팔 대표 오비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알료나까지 댄싱 킹, 댄싱 킹들이 다 모였다. 암호 포인트는 단 두 가지, 찌르기와 돌리기. 여기 애매한 느낌까지 살려 영화 써니 댄스를 완벽하게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생명과 조화의 땅. 여의도 면적에 무려 10배가 넘는 순천만이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유명하며 국내 최초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습지인데 여기 올라가서 이모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아직 힘내고 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순천의 새 전통문화 체험을 마무리합니다.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 많이 가봤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또 다시 언제 올까 봐 고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 한국 전통 체험 속에 우정을 다졌던 국가대표 22명.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정인 코리아, 기주원 코리아. Yeah.
진짜 잘 봤어요. 네? 아, 이거 완전 이거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 참가자들이 더 기운을 받아서 그럼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듯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셔서 끝까지 문제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3라운드는 1대1 문제죠. 네, 3라운드 1대1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가 A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12번부터 22번까지가 B그룹이 되는데요. 무작위로 짝지어진 A, B그룹 두 명의 참가자가 한 문제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문제를 끝까지 듣지 않으셨더라도 정답하고 손을 들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상대를 만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복불복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럼 1대1 라운드 첫 번째 대진 상대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상대 결정이 됐습니다. 네, 10번 스리랑카의 프라딥 씨 그리고 16번 케냐의 린 씨가 대전 상대입니다. 린 씨 조금 표정이 어두워요. 힘든 상대인가요? 조금요. 조금요. 스리랑카의 프라딥 씨 어떻게 린 씨랑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전에 나가겠습니다. 둘 다 아주 막강한 실력의 소유자인데요. 문제 주세요. 이것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두고 이것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답. 자, 케네 린 씨가 빨랐습니다. 정답. 한강. 한강. 정답! 이야. 여성의 대결입니다. 네. 메주를 발효시킨 후 국물을 거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든 것으로 국이나 찌개에 주로 사용한다. 정답. 자, 빨랐어요. 몽골의 인드라닐 씨. 두부. 두부. 네.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제 알류나 씨만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인 이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무엇일까요? 5초 기회 드립니다. 아무거나 뭐 일단 얘기해 보시죠. 네? 몰라요. 아, 네? 어려워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두 분 다 이번에 가산점을 못 얻게 됩니다. 자, 다음 대진 봅니다. 미국의 원기 씨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의 졸도시 씨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섬으로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 불린 이곳. 자, 정답. 원기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아, 간발의 차인데요. 자, 혹시 제주도인가요? 혹시 제주도인가요? 역시 제주도입니다. 정답. 네. 자, 7번 대 20번. 네, 기에르모 씨, 제빈 씨 계속해서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같이 하실만 하시겠어요? Very difficult enemy. 자, 아주 미남들의 대결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로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는 시설을 말한다. 피로, 휴식 등을 위한 복합 여가 시설로 미국에 수출되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 정답. 자, 스페인의 기에르모 씨가 빨랐어요. 김김방. 김김방.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김김방. 자, 지금 뭔지는 아시는데 정확한 발음이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있나요? 마지막 기회. 자, 자. 지금 재빈 씨 불안합니다. 알고 계신데. 자, 짐질방. 정답. 네. 네. 아. 자, 계속해서 다음입니다. 경쾌한 여성과 아주 잘생긴 남성의 대결입니다.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힘으로 말아 싼 이것은 정답. 뭐야? 정답. 자, 정답. 유타 씨 빨랐어요. 김밥 아닌가요? 김밥 맞는데요? 아. 정답입니다. 네. 아, 유타 빨라요. 유타 씨 한국 음식을 많이 드셔봤기 네. 때문에 먹는 것에 관한은 천하무적입니다. 저분을 따를 자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홍보 대 덴마크의 대결. 한민족 고유의 의복인 이것은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룬다.
세계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이것은 자, 세드릭 씨가 빨랐어요. 네, 정답은요? 한복. 한복? 정답입니다. 정답! 한복 정답. 자, 계속해서 다음 짝꿍 보겠습니다. 하이팝의 완니의 대결입니다. 이날은 한국의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한과이라고도 한다. 설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정답. 자, 정답. 자, 티니지의 하이파 씨.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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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야. 축하드립니다. 자, 1번 대 12번.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으로 글로벌 가수 싸이의 히트곡 제목에도 들어가 있다. 정답! 자, 정답! 헝가리의 졸트 씨! 강남! 정답! 네, 이 노래 덕분에 강남역이 유명해지고 강남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네, 강남, 외국인들이 강남역. 오고 싶은 제1의 명소가 요즘 강남이 됐다고 합니다. 250점 달리고 있는 예린 대 룩산드라의 대결. 산에 약초를 개량한 이것은 뿌리의 모양이 사람의 몸과 비슷하다. 외국과 달리 고려라는 이름을 붙여 차별화한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 자, 정답. 네. 예린이 빨랐어요. 인삼. 만약 정답이면 지금 같은 250점인데요. 앞서 나갑니다. 네. 인삼. 네. 정답. 이야. 아, 문제를 척척 푸시네요. 이집트의 살맛이 대 오비식 씨의 대결입니다. 한국 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아궁이에 물을 떼요. 자, 정답. 온돌. 자, 온돌. 이집트 살맛 빨랐어요. 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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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온돌. 되면 살맛이 또 1위로 나섭니다. 정답. 이야. 이야. 자, 네. 마지막 조 자동으로. 그렇죠, 남은 두 분. 귀여운 여성 두 분의 대결. 한국 고유의 스포츠인 이것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정답. 자, 브루나이의 엘리가 조금 더 빨랐어요. 정답. 씨름인가. 자, 말을 놓쳐 나한테. 자, 씨름인가. 씨름. 정답. 1대1 네. 라운드 1세트 문제가 모두 끝이 그러니까요. 났는데요. 순위도 좀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상위 8분만 일단 확인해봅니다. 자, 11번 이집트의 살마 씨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공동 2위로 19번 미얀마의 예린 씨 그리고 1번 헝가리의 졸트 씨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한 문제씩들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문제로 이제 8강이 결정되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3라운드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진표 볼까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상위권 두 분의 대결. 문제 주세요. 명량 해전 등 외과의 전쟁에서 거북선을 이용해 큰 정답! 공을 세운. 오! 자, 인도의 재빈 씨 빨랐어요. 자, 정답. 이순신. 이순신. 정답! 이야. 자, 재빈 씨 280점을 확보해 놓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승 고정. 정답. 경주. 경주. 정답! 부상의 차례상의 응답. 자, 정답. 송편. 송편. 정답!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이다. 정답. 정답. 태권도. 태권도. 정답!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정답. 정답. 떡국. 떡국. 정답! 떡국 정답. 지고 다닌다. 5초 드립니다.
2, 1. 아쉽습니다. 이 문제의 득점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탁주의 일경으로 사리나 정답. 미래. 정답. 아, 저 정답. 미국의 원기가 빨랐어요. 막걸리.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한답니다. 정답. 이야. 아니. 유타 씨 많이 아쉬워하네요. 네, 좋아. 막걸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키장 등의 리조트가 잘 형성되어 있다. 정답. 자, 케냐의 린 씨 만약에 맞추면 300점이 되죠? 평창. 평창. 정답.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웠다가 구워 먹는. 네, 베네수엘라의 한시 빨랐습니다. 불고기. 불고기. 정답입니다. 키르기스탄의 졸도시 씨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알리오나 씨가 문제를 풉니다. 화랑, 전통 공예품 등의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통 문화의 거리로 2002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이곳을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자, 졸도시 씨. 인사동 아닌가요? 인사동 맞습니다. 이야. 아, 졸도시 280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최종 8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과연 지금으로는 네. 지금 이 순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이야, 참 점점 떨리네요. 자, 미얀마 예린 현재 300점 얻고 있는 분이고 졸도시도 300점. 300대 300의 대결입니다. 네. 이 두 분의 결과에 따라서 8분의 8강 진출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마치시면 350이 되죠. 되는 거죠. 350으로 뛸 수 있는 기회. 문제 주세요. 서울 중구와 용산구 사이에 있는 산으로 시내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정답. 네, 졸트 씨가 빨랐습니다. 자, 졸트. 1번 헝가리 졸트 씨. 남산. 남산 350의 주인공은 졸트! 자, 이렇게 해서 현재 1위가 바뀌었습니다. 350의 졸트가 1위를 달리고 있고 11번 이집트의 살마시가 340점으로 2위입니다. 1대1 라운드의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요. 8강에 누가 진출할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8분의 8강 진출자 확정되죠. 자, 1위 350점, 헝가리의 졸트 씨. 8위, 브루나이의 엘리 씨까지 총 8분이 8강에 진출합니다! 오케이, 스타트! Let's go!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비오듯이 내게 와 신속히 이제는 신경지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비오듯이 내게 와 신속히 이제는 신경지 저기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거야 신속하게 내게 올라타라 브룸브룸 지금 블로우블로우 영차를 블로우블로우 빠진 콜라표 몸에 블루블루 걸 넌 너무 예뻐 어떻게 애워 You are crazy virus 털고 싶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심지어 매력 있어 네가 짓는 짝다리 네가 머리를 부를 때 real man real man real man 내가 미쳤나 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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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이 1초 같아 너무 급해 난 돌 것 같아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나쁜 없어 주위 봐봐 다른 남자 다 너를 간봐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봐 머리 쓰지 말고 맘대로 가 고민하지 말고 담으러 가 이리 오가 이리 오 미쳐 가방 메고 붕붕 내게 와 신속히 내게 와 신속히 내게 와 신속히 내게 와 신속히 I am what I am
Okay. I got a phone call. 도대체 몇 명의 남자들이 너의 폰이라 적게 방에 있니? 다른 남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음식 먹고 너 같은 빈 그릇 놓을 자리. 재미없지 감동 없지 싱거워 너네들은 하나같이 간이 많이 안 됐지. 소금 진하게 쳐줄게 가서 찾아 무서워 찾아 이제 가서 일로 투를 말아. 워 네가 다 이를 꼴 때 Real man, real man, real man 내게 딱 뒤를 맞을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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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찍어야 할 것 같아 가만 보는 애들은 모르는 스타일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나쁜 없어 주위 봐봐 다른 남자 다 너를 간봐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봐 머리 쓰지 말고 맘대로 가 고민하지 말고 담으러 가 설까봐 매고 Boom Boom 내게 와 신속 킥 Boom Boom 내게 와 신속 킥 Boom Boom 내게 와 신속 킥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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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와 신속 킥 Boom Boom 내게 와 신속하게 주인 남자들이 전부 나를 질투하게 해줘 지루하자니 없을 거야 내게 와 신속히 hey. 갑자기 be on this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be on this 내게 와 신속히 쟤네는 신겁지 That's why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be on this 내게 와 신속히 자, 한국 문화에 대한 뛰어난 상식과 한글 실력을 갖춘 8명의 강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8강전, 4강전,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5 퀴즈 온 코리아 8강에 진출할 8명의 전사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8강전은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영상 문제를 보고 언제든지 답을 아는 분은 정답을 외치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그렇죠. 손을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엘리 씨 아마 지금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네. 8위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지금? 아직도 긴장되고 부담 많이 돼요. 네. 다들 너무 잘해서. 지금 네. 예선 1위 헝가리 졸트 씨하고 첫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자신 네. 있습니까? 있어야죠. 있어야죠. 현명한 대답 같습니다. 있어야죠. 자, 졸트. 네, 어때요? 저는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다는 거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지금 배가 고프세요. 아, 배고프다고? 뭔가를 먹고 싶다고요? 빨리 끝내고 뭘 좀 먹었으면 빨리 좋겠어요. 빨리 끝내고. 지금 뭐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 배가 고프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저 승자의 여유예요. 예선 그러네요. 1위의 여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8강전 첫 대결. 네. 예선 1위 졸트 대 8위 엘리. 문제 주세요. 산소 호흡 장비 없이 수심 10m 이내의 바닷속으로 잠액질을 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제주도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이들은 누구일까? 자, 문제 다 나갔는데요. 아시는 분 정답. 단 한 번의 기회.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정답. 여인은 네, 브루나이의 엘리 씨 정답 외쳤습니다. 자, 브루나이의 엘리 씨. 자, 맞히면 와, 4강에 진출합니다. 전복. 전복. 네, 전복이에요. 전복이요? 전복? 아닙니다. 자. 이들은 전복을 캐죠. 사람이죠, 사람. 자, 지금 기회는 기회는 졸트 씨에게만 있어요. 5초 드립니다. 아하. 네. 두 분 다 한 번씩의 기회를 놓치셨기 때문에 네. 4강을 가리기 위해서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 하나로 달이 밝은 추석날 밤에 젊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즐긴다.
둥글게 모여. 정답. 정답. 자, 역시 푸르나 엘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죠. 정답. 네, 4강 진출합니다. 이야. 와. 자, 1위와 8위의 대결이어서 졸트 씨가 좀 더 유리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건가요? 강강술래 아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몰랐어요. 네. 지금 많이 많이 배고프세요? 네. 네. 아우 지금 막 힘들어요. 네. 브루나이 엘리 씨, 아 참 반전인데요. 예선 8위에서 당당히 이제 4강 진출자 이름에 엘리를 올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8강전 예선 2위 11번 이집트의 살마시 대 예선 7위 쫄도시 키르키즈스탄 대결입니다. 영상 문제 주세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악기이다. 정답. 자, 정답. 자, 저희까지 듣고요. 자, 자, 키르키즈스탄에 보자마자 정답을 네. 외치셨는데요. 그 아, 그림을 보니까 아, 가야금 같습니다. 그림 보니까 가야금 같습니다. 만약 정답이면 이집트의 살마시는 아쉽지만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야금 정답입니다. 와. 아.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자. 이거 지금 예선 하위권의 역습입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아우 살마시 가야금 몰랐어요? 네 알았는데 아, 네, 알았는데 늦었어요. 네. 살마시 알고 제가, 있었지만 기회가 아,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제를 듣지도 않고 그림을 보고 아, 우승에 대한 진념으로 저것도 감각이죠. 네, 자, 자 이제 4강 자리 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티켓은 단 두 장뿐입니다. 네. 인도의 제빈데 베네수엘라의 환씨의 대결입니다. 아 아주 막상막하 실력도 외모도 두 남자의 대결 영상 문제 주세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베네수엘라의 환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18번 베네수엘라의 환씨가 빨랐어요. 가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마 가마 네. 정답 네. 축하드립니다. 네 4강 진출합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의 환이 세 번째 4강행 열차에 몸을 실습니다. 자 이제 예린 씨와 린 씨 두 분 중 한 네. 분만 4강에 갈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한자 차이 나요. 예린이냐 그냥 린이냐 미얀마냐 케냐냐. 자 마지막 예린 대 린 문제 네. 나갑니다. 주로 명절의 행사인 것은 자, 아... 자, 거의 동시였는데요. 케냐의 린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자, 케냐의 린 씨가 빨랐어요. 정답은? 윷놀이. 윷놀이. 4강 진출! 자 이렇게 4강에 진출할 4명이 결정됐습니다. 자 4강 진출하신 분들 중에 대표로 우리 네. 브루나이의 엘리 씨에게 지금 기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떨려요 지금. 지금도. 네. 예선 8등에서 네. 이제 4강에 진출했거든요. 네. 이제 좀 욕심이 납니까? 우승까지 가야죠? 어때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1위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도 그런 자신 없는데요. 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 쫄도 씨. 쫄도시 씨가 강력한 라이벌이다. 네. 저 네. 여유 보세요. 네. 그렇죠. 자, 4강전 방식 어떻게 됩니까? 네. 네, 4강전 문제는요. 총 4줄씩의 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지문에는 네모 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모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4강 첫 번째 대결은 3번 키르키즈스탄의 졸도시 씨 대 5번 브루나이의 엘리 씨입니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두 눈이 먼 딸 송하가 무엇을
소리로 승화한 영화 서편제. 자, 첫 번째 지문이 나갔는데요. 아시는 자, 분 없나요? 두 번째입니다. 살아생전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혼이 되어 이승을 떠돈다. 자, 정답입니다. 자, 정답 몇이신 졸도씨 씨 맞히면 결승 진출입니다. 한 아닌가요? 한 정답! 5번 브루나이의 엘리 씨 여기까지 오셨는데 답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거 지금 알고 알았어요. 이제 아, 알았어요. 네. 아, 어려운 문제였군요. 네, 이게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죠. 수고하셨고. 자, 졸도 씨. 아, 대단한 저력입니다. 네. 네, 차근차근 올라와서 결승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4강전은 16번 케냐의 린 씨와 18번 베네수엘라의 환 씨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나란히 지금 서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환 씨 어떻게 결승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린이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네. 린 이겼으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린이 이기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아니 그러면 네. 답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죠. 마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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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따뜻한 얘기고. 자, 네. 케냐의 린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여행 동안 제일 친하게 된 친구 환이에요. 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대1 해야 되니까. 와. 하. It's bittersweet. 비터스윗. 아, 네. 가장 친한 친구가 결승 자리를 놓고 대결을 그러게요. 벌이게 됩니다. 아, 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참 보기 좋았는데 과연 이제 문제에 네. 들어갔을 때도 서로를 위할지 아니면 정답 막 이럴지 이거 두고 봐야죠. 네. 자, 두 번째 4강전 케냐 린 대 베네수엘라의 환. 문제 나갑니다.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입이 터진 무엇 자루 같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동짓날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것 죽을 먹었다. 자, 보기가 두 개 나갔는데요. 두 분 다 아직 정답을 외치기에 두 번째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환 씨가 조금 빨리 들었습니다.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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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린이 올라가면 행복하겠다고 외치고 팟 정답입니다. 케냐의 린 씨, 린 네. 씨는 이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두 분 다 알았고 네. 조금 늦었죠. 네. 조금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까 환희, 예? 저 린이 올라갔으면 행복하겠다고 해놓고 막, 막 이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좋아요. 환 응원할 수 있어요. 응원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15 퀴즈 온 코리아 결승전에 올라갈 두 사람이 결정됐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졸도 씨, 베네수엘라의 환!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22인의 도전자 중 결승에 오른 최후의 2인, 졸도 씨 대 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남자, 키르기즈스탄의 졸도 씨. 초반 객관식 영상 문제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지만 주관식 문제와 1대1 문제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위기를 맞고 졸도 씨 씨 8위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결승까지 오는 졸도씨. 진정한 숨은 곳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엄밀함 사진작가 환.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다른 참가자들보다 한국 문화 지식은 더 황대하다. 세종대왕입니다. 신중하고 처분하게 상위권을 지키며 결승에 오른 베네수엘라 대표 환. 2위입니다.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두 명의 도전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환, 키르기스탄의 졸도 씨입니다. 네, 응원단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네. 먼저 응원단의 반응을 한 번 더 여기서 보고 갈까 합니다.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의 환실에 응원하는 응원단 응원해 주세요. 와, 목소리 큽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질 수 없죠. 네. 우리 저 키르기즈스탄 졸도시 응원 시작. 이야. 정말 흡사 전국 노래 자랑을 보는 듯한. 네. 네, 이 응원의 열기가 네.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입니다. 두 분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죠. 네. 우리 졸도시 씨 예. 결승에서 환 씨를 만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 제가 린이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한 씨가 왔으면 좀 수월하게 우승을 할 것 같으신가요? 아, 근데 지금 대답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한 씨 어떻게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 같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우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실 우리 친구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걱정 안 돼요? 아, 신경전. 신경전이 네. 대단하고. 자, 이제 단 한 문제로 오늘의 우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네. 자, 긴장 조금 푸시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마오리. 자, 첫 번째 문장이 다 끝나지도 자, 졸도시 않았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졸도시 씨 첫 번째 지문만 보고 부저 누르셨어요. 만약에 맞히시면 영예 우승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것 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 세리머니를 보여줍니다. 아, 모자 벗으셔도 아주 미남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모자를 하늘에 이제 던지고 네, 자기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졸도시 네. 씨 어떻게 그렇게 바로 문제를 맞히셨어요? 아,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처럼 발전을 하려고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준우승과 우승 그리고 특별상 우정상 세 부분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과연 22인의 참가자들은 누굴 뽑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정상 발표해 주세요. 네팔의 우비식 씨 축하드립니다. 우비식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받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됐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무조건 때문인 거 아닐까요? 아까 무조건이야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시상은 구기현 상명대 총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기현 상명대 총장께서 항공권과 6개월 한국 어학 연수권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준우승상 시상은 최영삼 외교부 문화외교국 심의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준우승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함께 한국 어학 연수권도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영예 우승자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금동수 KBS 부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퀴즈온 코리아 최종 우승 키르기즈스탄의 졸도시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특전이 주어지는 영예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2개국의 대표들과 함께했던 2015 퀴즈온 코리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네, 퀴즈온 코리아를 통해서 맺은 이언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22국의 대표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러 세계 각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2016 퀴즈온 네. 코리아에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